하게 될지. 다음으로 만나볼 주인공은 일본의 인기 배우 후쿠시 소우타 씨입니다. 네, 배우 후쿠시 소우타 씨는 2011년에 데뷔한 7년차 배우이자 훈훈한 비주얼로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대세 중에 대세입니다. 일본 드라마 오늘은 회사 쉬겠습니다와 영화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등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안정된 연기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본 것 같은 친숙한 외모이기도 한데 바로 배우 이민호 씨와 엑소의 카이 씨의 닮은 꼴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정말 훈훈한 모습입니다. 네, 만찐남이라고 하죠.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비주얼을 현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후쿠시 소우타 씨가 2018 MJ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키도 크시고 비주얼이 압도적입니다. 네, 멋진 포토타임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이제 무대 위로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오시겠어요? 네, 후쿠시 소우타 씨를 무대 위로 모시고 네,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더 잘생기셨네요. 그러니까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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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 팬들께 인사의 한마디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뭐죠? 한국의 팬の皆様に ご挨拶お願いします. 네, 일본에서 俳優をやっています 후쿠시 소우타です. 감사합니다. 일본의 배우 소우타 씨라고 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 공식 내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은 팬분들이 소우타 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시니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今回 한국의 공식적인 방문은 初めてだと思います. 한국では こんなにたくさんのファンの皆様が 후쿠시 소우타 씨의 한국 방문을 これだけ お待ちしておりましたが, 감상은 どうでしょうか? 네, 한국에 조금 이마から 직업을 辞めて 그るという 영화와 僕は 스키노노 키미도 데이트를 する という 영화가 공개されると されていたと 聞いていたので すごく 嬉しいですし, こうやって 皆様に 出会えて すごく 嬉しいです.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국 죄송합니다. 네.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잠깐만 회사 좀 간두고 올게. 라는 작품을 포함해서 제가 출연했던 영화가 한국에서도 개봉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가수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지 혹은 또 한국 가수 중에 보고 싶은 가수 누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국의 가수를 요구 ご存知でしょうか? で、そしてまた会いたい歌手がいましたら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 ビッグバンさんだとか、 BTS とか、 TWICE さんとか、はい、あの、日本でもよく聞く機会が多いので、すごく今日お会いできるということもあって嬉しいです。 빅뱅, 그다음에 방탄, TWICE. 일본에서도 많이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오늘 뵐 수 있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한국에 와서 꼭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다면 뭐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고라레따라 타베타이 타베모노토카 네, 스키나 한국 요리와 아리마스카? 본바노 삼겹살? 아, 삼겹살. 삼겹살을 먹고 싶습니다. 삼겹살이 먹고 싶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작품들에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 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출연작은 뭐가 있을까요? 요이 작품이 닥상 출연 されましたが, 한국의 팬이 소개したい 후쿠시 소우타 씨의 출연 작품은 ありますか? はい、現在日本で公開している旅猫リポートという作品があるんですが、猫と人の絆を描いた作品になっております。そしてこの映画が来年 2019年の春に公開予定ということで、皆さんもぜひ劇場でご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최근에 일본에서 개봉한 고양이 여행 리포트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들고양이였던 나나와 제가 연기하는 사토시와의 훈훈한 내용을 담은 스토리입니다.
2019년에 개봉될 예정인데요. 이 작품은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적이 있는 감정을 그린 영화이고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잘 나타낸 작품으로 고양이와의 기적의 순간을 전 세계 분들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의상의 컨셉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어떤 컨셉을 잡고 이 레드카펫에 서게 되셨는지 의상 컨셉을 좀 듣고 싶습니다. 今日の 衣装が とても 素敵 なんですけども 今日の 衣装 컨셉도 何でしょう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本日は ネイビーの ワントーンの コーデにしてきまして そうですね、 少し ゴージャスに 決めてきました. 오늘은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네이비 톤으로 원톤으로 입고 왔습니다. 좀 고자스하게 차려봤는데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마음에 쏙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활동 계획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아, これからの 활동 계획과 どうでしょうか? そうですね、今現在映画も動き出していますし、ドラマ、日本でのドラマも動いているので、またすぐに皆様に報告できる作品があると思いますので、待っていてください。 자, 앞으로도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계속 발전하는 배우가 될 것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곧 영화도 개봉되는데 또 여러분께 새로 개봉되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뵙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세대 훈남 배우죠. 후쿠시 소우타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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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